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 과거,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2012년도, 2013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요, 제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2년 반을 급락을 했습니다. 자, 2년 반을 급락을 할 때에 잠재자산 대비 보통 세 토막에서 다섯 토막이 나면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통 세 토막, 두 토막, 네 토막, 뭐 이랬었는데,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은 정말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 또 두세 토막 난 종목들, 이렇게 해서 제가 1900개 종목 중에서 500개를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2012년도, 2013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로 제가 전부 다 시황 분석을 해서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 이 종목이 이제 훗날에 세월이 3년, 4년, 짧으면 1년, 2년 지나서 어떤 종목은 300%, 어떤 종목은 500%, 어떤 종목은 1000%, 또 어떤 종목은 2000%, 최고 많이 오른 종목이 470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의 5000% 수익이 난 종목이 뉴프라이드인데요.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죠. 거의 5000% 가까이 수익이 터졌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카페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이 종목은 5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0%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100% 먹고 털어먹고 정리하고, 어떤 종목은 뭐한300% 먹기도 하고, 어느 종목은 30% 먹고 빠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추천하고 난 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넘어오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최하 300%에서 많게는 보통 1000%, 아주 많은 종목은 2000%에서 5000%까지 이렇게 수익이 다 터진 겁니다. 한 종목도 손실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 종목들이 500탄이 다 꼭지 못 박아를 치고 다 계속 주가가 빠질 때에 2016년도에 왼쪽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입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때 당시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은 다 이미 수익이 다 나서 꼭지 못 박아를 치고 하락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서 이미 세 토막, 네 토막, 다섯 토막 난 종목들은 여기서 다 추천을 했으니까 다 주식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 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제가 추가적으로 2016년도 6월 1일날서부터 240개 종목을 2차 추천을 한 겁니다. 붉은 태양 실전 240개 투자 종목. 이때 당시에는 저도 같이 바닥에서 같이 매수했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추천하고서 동시에 같은 날 매수를 해서 제가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2년 동안 수익률입니다. 2년 동안 수익률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 종목이 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은요. 바닥에서 다 싹쓸이 하는 게돈 많은 사람들은 싹쓸이 하시면 무조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1000%, 500%, 그 다음에 많게는 5000%고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인데 여기는 1000%짜리가 딱한 번밖에 없었어요. 파인 DNC라고. 제가 1000% 수익을 먹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왜 1000% 수익이 많지 않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시 스톱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인DNC. 자, 여기 위에는 요거는 현금 주고 산 겁니다. 1025%, 946%. 그리고 밑에 여기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건 신용 매수를 한 겁니다. 신용 매수. 그렇게 해서 뭐 685%, 620% 떨어질 때마다 계좌를 다섯 개를 넘게 운영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다 분할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 이때 당시에는 1000%짜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파인DNC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때는 2012년도,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저평가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두 토막, 세 토막, 네 토막, 아주 많은 종목이 다섯 토막이 난 종목들이 제가 500탄을 추천을 한 거고요. 근데 이때는 한 토막, 두 토막밖에 안 난 거예요. 잠재자산 대비. 그래서 수익률이 400%, 500%짜리는 그래도 있는데 보통 300%, 400%, 200%짜리입니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진다. 그래서 IMF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때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IMF는 국가부도의 날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 앞으로 4, 5년이 지나게 되면 이때 당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IMF가 오려고 하면 앞으로 4년, 5년 후에 주가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인데 여기 시행일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까지 6월 30일까지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증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왜 준비했는가? 2016년도 당시에입니다. 240개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대공황과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4, 5년 후인데 여러분들은 내 말을 믿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무조건 매수해 놓고 마지막으로 떼돈을 벌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40개 종목을 추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잠재자산 대비 한 토막, 두 토막밖에 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저평가 종목이 이제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240개 종목을 추가로 2차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자그마치 2020년도까지 4년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를 준비해 드리면서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돈을 벌어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저처럼 이렇게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 4년이면 날짜가 며칠입니까? 1년이면 365일, 2년이면 730일입니다. 3년이면 1000일이 넘어요. 4년이면 1300일이 넘습니다. 그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만들고 훗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집요하게도 정말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여기 나오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에서 제가 또 대박을 터뜨릴 종목을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번에 오는 이 2020년도 대박 주식 시리즈 234는요, 잠재자산 대비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때는 잠재자산 대비 최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다섯토막 난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다섯토막. 1900개 종목 중에서 잠재자산 대비 다섯토막, 네토막, 다섯토막 난 종목은요, 몇십 개밖에 안 됐어요. 보통 두토막, 세토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이제 경제대공황, 국가부도의 사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이 시점에 19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230개 종목을 230탄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잠재자산 대비 최하 7토막에서 많게는 10토막, 9토막, 10토막 난 종목이 23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 대비 2토막, 3토막, 4토막 난 종목들 최고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5토막 난 종목인데, 4토막, 5토막짜리가 1900개에서 20~3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때에 5배, 6배 맞는 이런 대박 종목이, 7토막에서 9토막 난 종목이 지금 자그마치 230개입니다. 230개니 이 수익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30타는요, 무조건 최하 1000%짜리다. 최하. 많은 종목은 3000%, 4000%까지 이 230개 종목에서 다 터집니다. 자, 이거는요, 대공황이 오는 겁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 앉고 도탄의 지경에 빠질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저를 믿고 따랐던 모든 회원님들이 수백 프로, 수십 배의 자산을 늘려줬던 제가, 모든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때 돈을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내가, 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230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이전에 유사투자 자문업 할 때에는 제가 1000% 오를 종목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요. 어떤 종목은 2000%짜리는 2000만 원이 추천가고, 어떤 종목은 5000만 원까지 짜리도 있고, 1억이 한 종목에 1억 추천 금액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동영상을 제가 230탄을 녹음을 하면서, 아, 이 종목은 2000만 원 받는다라고 녹음이 다 되어 있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230탄을 녹음을 하면 이 종목은 3천만 원이 추천가입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지금은 모두 한 종목이 100만 원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기회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도탄에 빠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이런 지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평상시에는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이 엄청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이런 사태가 왔을 때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이 대박 기회를 나눠 드리겠다. 그래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30개를 지금 추천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 동영상을 보시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5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셔도 그거는 과거에
녹음을 제가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그 적용이 지금 되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머지않은 세월에 제 분석대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대호황으로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세 가지를 지금 자료를 놓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보시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머지않은 세월에 그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들은 제 동영상으로 허뜻허뜻 듣지 마시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에서 많게는 30배, 40배까지 늘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단한 번밖에 오지 않는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엄청난 경제 대공황, 이 대공황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금수저가 되는 날이 기원하면서 이 동영상을 녹음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소 1000% 이상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4, 5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의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현재 240탄 종목보다도 더큰 4배, 5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223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입니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방장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이 자그마치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왜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를 만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의 그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 회사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어느 종목이 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회사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업력이 이 어려운 대공황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대박 인생이 터지는 거죠.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223탄은요,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자, 19,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봐야 뭐세 토막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퍼가 적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12,000원에서 1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6,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10,000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발굴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저는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조상이 쇠복을 안겨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 급등이 왔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지금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주식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00원이면 저는 1차 매수를 저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2,000원이죠, 1,000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2차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적으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15,000원까지 홀딩을 할 건데요. 그러면 1,500%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셔서,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0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종목은 잉콘입니다. 잉콘. 자, 잉콘은 저희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카페에서 바닥 4,4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닥 4,400원. 그리고 4,400원에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가지고 약 2만 5천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대충 잡아도 뭐한500% 가까이 이렇게 넘게 올랐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차트를 보기 전에 4,400원대면 어딥니까? 4,400원이면 여기가 완전 바닥이죠, 여기. 자, 여기 지금 굵은 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4,400원 강력한 매물 지지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4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초급등이 와가지고 단기간에 뭐 한두 달 사이에 거의 뭐한 2만 5천원까지니까 뭐 400%가 넘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다시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4,400원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죠.
자, 지지를 받고, 자, 여기서는 짝꿍둥이 약 4,500원, 600원 대에서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서 지금 직전 정고점 25,000원대를 왜 넘어가지 못하는가?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아, 인콘의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아, 인콘의 잠재자산을 보시면 꼭지 목표가도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4,400원대에서 왜 인콘이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를 하는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5,000원대에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직전 정고점을 이 구간에서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보시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매수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만원대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 주식은 싸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싸게 사야 그게 반등권이 왔을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시세를 주지 않고 주가가 계속 억눌림을 받을 때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를 해서 500%의 수익을 줄때 그때 고점에서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구간이지. 자, 지금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 잠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매물 압박이 한번 보십시오. 자,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자, 인코는 다음 주면 이제 내일인데 내일은 또 쉬는 날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일이 많지 않고 기술적으로 20일 이 평균선 18,700원을 넘어서지 못하면 이 종목은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하게 올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무조건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21선까지는 일단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21선을 돌파 시도를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13,000원 이하대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 차트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은 만에 하나 이 종목이 14,0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은요, 그래서 시황 분석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인코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카페에서 윈포넷이죠. 자, 윈포넷이었을 때 시황 분석을 해서 사명이 이후로 바뀐 종목입니다. 자, 여기 분석 시황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자, 바닥 분석가 4,420원서부터 매수 의견을 빌어가지고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히 시황 분석을 내릴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 바닥 분석가 4,420원 상한가 쳐서 54% 수익인데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매수자는 기다린 세월을 수익으로 극대화해라. 강력 홀딩해라. 이 종목은 최소한 4,500%는 먹을 종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지금 치고 하방 압박이 강하게 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동종목의 시황 분석을 보고 수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 분석이 적중했죠? 150%인데도 이 종목은 4,500% 이상 급등을 한다. 그래서 강력 홀딩해라. 자, 이렇게 분석 시황. 우리가 원하는 1차 꼭지 목표가를 도달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500%가량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급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구간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 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약한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다섯 토막.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쇠폭이 터지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으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돈번 능력,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귀동냥으로 미국 S&P에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은 손절을 짧게 짧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약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시리즈의 4배, 5배, 최하 1000%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드릴 종목은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 말쯤 바닥, 완전 바닥이죠. 창사에 대해 최하 바닥가 1,900원에 매수 의견을 드려서 지금 421%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자세히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화공영 완전 바닥이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2, 3년 동안 나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면 너희들은 450% 이상의 수익을 낼 종목이다. 제가 그렇게 분석 시황을 올려드리면서 여태까지 시황 분석을 냈던 종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가 거의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강한 하방 압박이 오는 건데, 자, 분석 시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기 전에 동종목의 차트 분석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무조건 최하 3,400%에서 많게는 1000%가 터진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바닥이니까 사놓고서 2, 3년 묵혀놔둬라. 주식은 그렇게 해야 큰돈이 된다.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중 하나 이화공영입니다. 1,900원이니까 1,900원이 여기죠, 여기. 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찍고 한번 반등권이 오면서 조종을 주는 이 구간이 1,900원대입니다. 요 구간에 매수 의견 들여가지고 단기간에 한 70~80% 급등을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1,900원대를 절대 깨지 않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강하게 반등, 초급등을 하면서 421%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자세히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매물 하방 압박이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이고,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이 종목을 왜 1,900원대 바닥이다 제가 추천을 드렸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면, 자,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잠재자산,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하는데 비용이 몇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내가 수천만 원, 수억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종목의 잠재자산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싹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런 꿈의 대박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분석 시황 1,900원 9% 수익 중입니다. 상한가 마감했는데요. 제가 강력 홀딩 하십시오. 매수하실 분은 분할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닥 분석 이후, 자, 강한 상승장이 왔죠. 강력 홀딩 하십시오. 저는 애초 처음에 추천을 할때이 종목은 400% 500% 이상 목표가를 잡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이에 뭐100% 올랐다가 조정이 오고 뭐200% 올랐다가 조정이 와도 저는 강력 홀딩합니다. 그 분석 시황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옵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57% 수익 중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1900원 141% 수익 중입니다. 대박을 내고 있는데요. 꼭지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 하십시오. 자, 178%입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십시오. 198%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생 지랄을 떠는데 바닥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196%인데도 매도 분석을 안 내리잖아요. 142%입니다. 홀딩입니다. 177%입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 하십시오. 이거 다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직전 정고점 돌파할 거다. 그러면 200% 넘어간다. 이 얘기죠. 자, 직전 정고점 돌파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홀딩입니다. 자, 직전 정고점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홀딩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쳐가지고 238% 수익 중인데 그래도 추가 반등이 더 오니까 강력 홀딩이라. 왜? 꼭지 목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거의 450% 넘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어느 누구보다도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자, 이 종목은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만원대를 이번에 돌파 시도를 만에 하나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한다. 왜? 꼭지 목표가가 여기 바로 위에 있거든요. 꼭지 목표가가 여기에서 얼마 차이 안 져. 제가 얘기하잖아. 요 바로 위에 있어. 여기 아무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무조건 이거는 하방 압박이 와서 5천 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리고 21선을 안착을 하면서 횡보를 하면서 뚫고 올라가겠다. 이게 1차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지지를 받고 먼저 올라타다가 21선을 안착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 5천